기준금리가 어, 2020년 5월에 0.5%로 인하된 이후에 15개월 만이죠. 어, 지난 8월 26일 날 0.75%로 0.2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금리는 0.75%죠. 예.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하락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려하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최근, 뭐, 최근 한 10년 정도, 그럼 2009년도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2009년도 이후에 기준금리의 어떤 그 인상과 인하에 대한 어떤 그래프의 흐름과 어, 서울 아파트 시세 변화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 시세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세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정말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타난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흐름과 서울 아파트 시세 그래프의 흐름을 놓고 딱 비교해 보니까 정말 기준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는 즉 인하가 됐을 때는 시세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는 시세가 하락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좀더 유식한, 좀더 경제용어로 말한다면 동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준금리와 시세의 변화가 같은 흐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세, 즉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단지 기준금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준금리 이외에도 다양한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서 시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하락하고 인하됐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니까 기준금리의 흐름과 시세의 흐름이 같이 나타나는 동조화 현상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준금리가 비록 0.25%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러면 시세도 앞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어, 과거에도 어떤 동조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라 한다면, 사실상 지금처럼 이러한 우려에 대한 부분은 더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동조 현상 때문에 현재 지금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훨씬 더 강한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에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은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어요. 어. 공, 보통 부동산 대책은요, 수요와 관련된 대책이 있고, 공급과 관련된 대책이 있어요. 있는데, 어,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것은 수요와 관련된 대책은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 행정명령이라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 바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발표되고 나서, 뭐, 빠르면 3개월. 6개월 뭐 즉시 시행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한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길게한 2년 정도까지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발표와 동시에 시장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효과는 나타납니다 반면에 공급대책 같은 경우에는 발표했을 때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어, 이만큼 이 정도의 공급을 발표했으니 앞으로 물량이 풀리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집 사는 거 신중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심리적인 압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있는데 문제는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발표했을 당시는 심리적인 압박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칠 때까지는 수요 억제 정책과 달리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지금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공급 대책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데까지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026년 2027년 그 정도나 돼야지 정부가 생각했었던 또 공급량이 다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 공급 대책과 수요 대책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우리는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수요 대책은 바로 현장에서 즉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공급 대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 부동산 시장의 그 화랑세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부에서는 좀더 빨리 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수요 억제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억제 대책을 먼저 우선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공급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요 억제 대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공급은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 가정 하에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난 24번째 부동 대책이 대부분이 수요 억제 대책이었어요. 그런데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시장이 컨트롤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리고 풍선 효과 나타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대책 발표해서 한 18, 18번째, 9번째 이때 대책을 발표할 때는 그 대책의 발표 공공을 보면 그 하단에, 어,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는 내용이 먼저 있잖아요. 그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상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정부는 열심히 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너무,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구가 항상 시장을 분석을 할 때, 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할때 정부가 자주 인용을 했던 문구거든요. 음. 자, 그 말은 지금 아직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이렇게 풍부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유동성이, 유동성이 정책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정부가 정책을, 수요 억제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예,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보다도 유동성이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만큼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하는 것보다도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느냐가 그리고 그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0.25%가 인상이 돼서 0.75% 현재진 기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이제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에 대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연계가 돼서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면 어 물론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대출 금리의 인상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매수세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죠. 어. 사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현재 지금 내 자산 계획상, 어? 이 정도 의 이자를 부담을 해가지고 내가 샀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나의 어떤 경제력으로, 나의 어떤 월급으로 이걸 커버할 수 있을까? 어. 그렇게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항상, 공급과 수요인데 결과적으로 매수세,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면 가격이 상승할 거고 반대로 매수세가 감소하다 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약화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되거나 또 상승이 된 이후에는 조정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내지 여지는 조금씩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어,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그 기준금리 동조현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가 기준금리가 상승, 그 인상과 하락을 반복했다가, 2018년 11월에, 2018년 11월에 기준금리를 1.75%로 0.25% 인상했었습니다. 2018년 11월에 인상했고, 그리고 나서 시장상을 보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평당 가격이 유일하게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일하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구간이 바로 딱이 구간이었어요. 네. 2018년 11월 이후부터 하락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못 믿겠죠. 예. 네. 실제 시의 그래프를 보면, 2018년 11월 이후부터 서울 아파트의 가격에 하락세 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어, 언제까지 갔냐. 2019년 6월 7월 정도까지 밖에 안 갔어요. 근데, 그 원인이 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기준금리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어, 또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19년 7월에 1.75%였던 기준금리를 다시 1.5%로 인하를 합니다. 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딱 이때부터 다시 상승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 정부의 정책적인 발표보다 이런 기준금리 단 인상 인하에 따른 어, 유동성의 변화가 아,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더 검증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그런데 어, 기준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그리고 0.25% 정도 계속해서 지금 한 15개월 동안 0.5%를 유지했다가 0.25%를 인상을 더 했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뭐 쉽게 0.25% 정도 상승했다고 해서 쉽게 뭐 흔들릴지는 저는 안을까 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기준 금리 인상됐다 하더라도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어0.25% 정도 인상이 그럼 최, 지금 현재 기준이 0.75%잖아요. 그러면 전 0.75%가 시장에 타격을 줄 만큼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어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먼저 0.5에서 0.75%로 올리는 이그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은 특히 은행은 이미 선제적 대응을 했어요. 최근 혹시 못 느끼셨어요? 대출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것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그걸 못 느꼈으면, 뭐, 대출에 뭐 신경을 안 쓰신 분인가? 예. <laughs> 네. 근데 우리는 하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과 세금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인상은 된 이유는 뭐예요? 기준금리가 인상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빠르게 대출금리가 따라서 인상이 되버리면 부담을 느끼는데 앞으로 기준금리 연재 인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은행이 선제적으로 먼저 조금 조금씩 인상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금리에 대한 인상분에 따른 매수세가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인상이, 인상에 따른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뭐정격 단행된 게 아니라 벌써 3 개월, 6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어, 미국의 어떤 연준 금리라든지 미국의 어떤 내수 경기라든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국내 내수 경기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어, 한국은행에서 이쯤 되면,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어,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에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단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어, 미리 시그널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충격에 대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는, 어 크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많이 좀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럼 앞으로, 앞으로 기준금리가 현재 지금 0.75가 계속해서 유지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인상이 당연히 될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 단한 번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단행이 돼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관점에서 좀더 악재의 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렇죠? 렇 그런데 지금 현재 내수 경기만 놓고 본다면 내수 경기가 어, 2020년 2월 그때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가장 저점을 찌었고요그 어, 이후에 빠른 속도로 현재 지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최근 어, 석 달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매달 내수 경기의 지표가 계속해서 좀 호전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기준 금리는 앞으로도 인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자. 그랬었을 때 지금 현재 가장 핵심 키는 그거예요. 핵심 키는 어 올해는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어 인상을 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어 확대가 되면서 그 내수 경계나 회복세가 잠시 좀 주춤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가 백신의 접종률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떤 그좀 집합금지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조만간 언젠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풀리면서 내수경기의 회복세 내지 내수경기 상승세에 좀더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그런 시점이거든요 사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와 달리 기준금리의 인상 횟수라든지 뭐 인상폭은 0.25를 계속해서 저는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어 인상에 대한 횟수는 분명히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저의 의견이기 보다는 뭐 전문가의 의견을 놓고 본다면 내년도의 기준금리의 인상을 어, 한두 한두 차례 해서 적게면 적으면 두 차례 말면 세 차례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어, 실제 어, 코로나 상황, 거기에 따라서 내수 경계 흐름이 어떻게, 달,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회복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전망치로 본다면, 내년에, 어, 어떤 그 인상 횟수가 한 2회에서 한 3회 정도를 보고 있어요. 음. 자, 그러면 0.25% 정도, 한번 인상될 때 0.25%씩 인상이 된다고 했었을 때, 2회면 0.5%가 인상되는 거고요. 그리고 3회면 0.75가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맥시몬 3회에서 0.75가 인상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가 0.75니까 여기 플러스 0.75%가 더 추가가 되면 합이 1.5%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5%가 단행이 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자그 이유 중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1.5% 정도에서 유지됐다가 2018년 11월에 1.75% 정도 인상이 됐을 때 그때 시점에 서울에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평단가가 하락하는 구간이 나타난 지점이 그 지점이었거든요. 그러면 1.5% 정도 인상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단행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본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1.5% 정도가 되면 실제 대출 금리는 4%대 정도 나오거든요. 어, 그러면 대출 금액에 대한 어, 부담도 어, 분명히 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기준금리가 지금 0.75%로 인상이 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아닌 내년 시장, 내년 내수 경기라든지 경제 흐름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게 몇 회,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기간 안에 인상이 되느냐. 그리고 그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었을 때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하시고, 어, 이게 시장에 어떤 식으로, 어, 그 나타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다음에 또기준금리 인상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 시장에 맞춰서 제가 또, 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